안녕하세요. 행복한 농부입니다. 오늘 텃밭에 가서 이렇게 또 풍성한 수확을 해왔습니다. 부추, 호박, 고추, 토마토, 상추, 깻잎, 대파,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들 이렇게 수확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해보고자 하는 것은 8월 심을 작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기에 제가 텃밭을 이제 시작을 할 때 8월 더울 때는 뭔가를 심는다는 게 생각이 잘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8월은 좀 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정신없이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가다 보면 옆에 이웃 텃밭에 할머니 이런 분들은 농사를 오래 지으신 분들은 벌써 배추하고 무를 심어가지고 이만큼 한 뼘씩 나서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어머 내가 아직 안 심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막 불이 났게 심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진짜 8월 요렇게 더울 때 지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8월 15일에서 8월 말쯤에 이제 배추와 무를 모종을 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8월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8월 15일부터 밭을 일구고 거기에다가 퇴비를 가득 넣고 그 다음에 비닐 두둑을 높게 만든 다음에 비닐 멀칭을 해 놓고 한 일주일에서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 뒤에 이렇게 씨를 뿌리거나 그 다음에 모종을 옮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8월 심을 만한 작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배추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배추입니다. 지금 8월 식물 작물은 김장에 쓸 대부분의 야채, 채소를 심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밭을 만들 자리는 상추 캔자리, 근대 쑥갓 캔자리가 제일 유용하겠습니다. 고구마나 토마토, 부추, 고추 이런 거는 아직까지 수확을 서리 내릴 때까지 계속 해주기 때문에 자리도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배추입니다. 배추는 모종을 심습니다. 씨앗을 발아해서 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추는 모종을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둑은 높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간격은 30-40c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입니다. 한 20cm 간격으로 땅을 깊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씨앗을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무같이 열매를 맺히는 것은 모종을 하면 거의 죽기 때문에 씨앗을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고 나서 이렇게 솎아내기 하시면 되는데 이 솎아내기는 그 간격은 대부분 완성된 배추, 무, 상추 이 그 높이, 크기, 완성된 크기를 생각해서 그 사이사이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가 진짜 제일 좋은 게 시래기죠. 이 시래기를 이렇게 그늘에다 말린 뒤에 겨울 내 정말 영양가 높은 그 식재료가 되기 때문에 무는 꼭 심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와 배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파입니다. 대파도 김장철에 이렇게 많이 심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월동을 하잖아요. 이게 겨울 내에 거의 먹을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지금 8월에 계속 모종을 옮기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쪽파입니다. 쪽파가 심고 나면 금방 올라오는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쪽파는 무조건 심으시라 권추드리고 싶습니다. 쪽파는 빨리 가을에 수확해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9월이나 10월쯤에 심게 되면 또 봄에 월동을 해서 봄에 먹는 그 쪽파가 진짜 맛있기 때문에 이 쪽파도 꼭 심어보시기
강추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추입니다. 상추는 가을 봄 상추보다 정말 더 맛있는 게 저는 가을 상추라고 생각됩니다. 이 가을 상추는 아삭아삭하고 정말 이 삶을 싸서 먹었을 때 정말 단맛이 납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거의 없어서 상추는 씨를 뿌려서 심으셔도 되고 모종으로 심으셔도 됩니다. 씨 간격은 상추가 다 자랐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 되니까 한 10cm의 간격으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쑥갓입니다. 쑥갓은 씨를 뿌려서 이렇게 심으시면 또 빠르게 수확을 하실 수가 있고 8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 중에 하나니까 쑥갓을 꼭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쑥갓은 또 두부 넣고 이렇게 부쳐 먹어도 맛있고 쌈으로 하나씩 얹어서 먹어도 맛있으니까 쑥갓도 꼭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근대입니다. 근대는 웬만한 병충해 없이 잘 자라고 그 다음에 된장국, 쌈,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 어울리고 그 다음에 향이 진하지 않아서 정말 맛있는 채소니까 봄에도 심을 수 있고 지금 가을에 8월 말쯤에 중순에서 하반기쯤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이니까 이 근대도 꼭 체크해 두셨다가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커리입니다. 이 치커리도 하나 몇 포기만 이렇게 모종을 심어 놓으면 정말 이렇게 상추처럼 까려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 모종도 괜찮고요. 이것도 8월 말에 심으시면 끊임없이 잎 채소를 여러분들에게 선사를 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 작물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모종을 심게 되면 이렇게 예쁘게 매끈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막 손이 막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씨앗을 심고 그것을 이렇게 쏟아내기를 하신 다음에 당근 쏟아내는 것도 한 10cm 간격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이렇게 쏟아내면 되니까 그건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당근도 꼭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심을 수 있는 게 열무입니다. 열무는 사실은 개월수 뭐 발화가 잘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심어서 드실 수 있는 작물입니다. 40일 정도만 되면 수확을 할수 있으니까 열무물김치, 그다음에 열무김치 여러 가지 담을 수 있으니까 이거 열무도 꼭 심어 보시기 강추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심을 수 있는 작물이 8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이 벌레가 뽕뽕뽕뽕 잘 먹기 때문에 키우기가 쉽지 않은 작물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자담 유황 이런 것들을 뿌리면 또 금방 방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건 앞으로도 영상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콜라비입니다. 콜라비는 여러 가지 좋은 효능 효과가 많아서 진짜 많이 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으면 이제 수확도 이제 잘 되니까 요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콜라비와 또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게 비트죠. 탁 잘랐을 때 빨간색이 나오는 비트도 재배하기가 아주 용이하고 쉬우니까 비트도 8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 중에 하나니까 모종을 사다 심으시면 금방 요따만한 주먹만한 것들이 이렇게 열리니까 여기 비트도 장아찌로도 담고 그다음에 비트 잎도 차로도 먹고 하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될 듯. 그리고 또 8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시금치입니다. 봄 시금치도 괜찮은데 정말 맛있는 게 가을 시금치. 진짜 더 맛있는 게그 겨울을 이겨낸 봄 시금치겠죠. 지금 8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시금치가 되겠습니다. 시금치를 8월에도 심을 수 있고 9월에도 심을 수 있으니까 지금 8월에 심어서 뽑아먹고 9월에 또 그것을 솎아서 계속 이렇게 드시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이 알타리무는
재배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일반 큰 무와는 또 조금 다른, 총각무 김치 이런 걸 담았을 때, 또그 아삭아삭함이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작물이니까, 요것도 이렇게 심어 보시면 빠르게 수확을 해서, 가을에 또 드실 수 있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8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 15가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8월에 제가 이 15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8월은 밭에 밑작업, 밭, 김장김치를 담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퇴비를 놓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8월 말에는 모종을, 배추 모종, 무모종, 무씨 이런 것들을 심어서 9월이 되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정말 김장김치 알도 잘 배기고 맛있는 작물들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잊지 않으시고 8월 중순에는 반드시 밭작업을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텃밭하는 이유가 친환경으로 된 유기작물들을 이렇게 수확을 해서 건강한 밥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데 사실 조금 덥기도 하고 벌레도 있고 이렇긴 해요. 그런데 정말 농부가 행복하면 이 작물들도 행복하게 클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무농약, 무비료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이 아파서 항생제를 계속 처방하고 약을 먹었을 때그 부작용은 진짜 가히 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말 우리 많이 들어봤죠. 면역체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다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저는 자연도 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레를 잡기 위해서 농약을 계속 치다 보면, 그리고 성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비료를 계속 치다 보면, 그게 땅이 이제 힘들어하고, 그 땅이 자생력을 잃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더 많은 약을 쳐야 되고, 더 많은 비료를 하지 않으면, 이 벌레들이 잡히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유기농, 친환경 약과 친환경 액비를 사용해서 자연 스스로, 흙 스스로가 자생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만이 이게 순조롭게 자연이 더 이루어진다 생각이 듭니다. 계속 앞으로도 유기농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함께 서로 만들어가면서 유튜버를 계속 키워나가겠습니다. 전문 농부님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겠지만, 그래도 농사를 25년 유기농으로 지으면서 알게 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 행복한 농사,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농사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